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비가 좀 간간이 오고 있습니다. 좀 비가 오고 있어갖고, 밖에 외부 일은 간단하게 아이들 배변 활동 시키고, 오늘은 좀, 하우스 안에입니다. 하우스 안에, 분재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이 철사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작업을 나무 인테리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나무를 어떤 그 나무의 형질대로 이렇게 자라게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추구하는 그 모양대로 불필요한 가지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를 방향을 잡아주고 또는 이제 사리를 쳐서 사리를 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껍질을 제거를 해서 뭐 나무가 이제 뒤틀림 현상이라든가. 오래된 고목처럼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작업을 사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나무를 더 멋있게 보는 아름다움을 뷰티풀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나무 인테리어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철사 작업은 조금 이제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나무 가지를 잡아주는 그런 작업인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여름에 수분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름도 많이 주고, 이게 지금 거름입니다. 이게 이제 거름을, 요런 이제 그 티벳 봉다리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나무가 이제 성장을 하는데요. 요 나무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예. 지금 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름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위에다 얹어놓고 성장을 시킵니다. 이제 가을철 되면은 요 철사가 살이 붙어서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사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재도 나름대로 아주 그 정신건강에 아주 좋은 취미생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재가 너무 힘들다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반려생활을 하고 개를 키우면은 어디 이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한 4박 5일 이렇게 뭐 여행을 떠나면은 먹을 사료를 좀 충분하게 주면은 사실 뭐 집을 비워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 분재는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물을 줘야 되니까 어떤 그런 반려동물보다 반려식물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것입니다. 이제 다른 분께 좀 물을 부탁을 하거나 분재원에 이렇게 맡기고 다녀와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제 분재 가격이 뭐싼 거는 싸지만은 저렴하지만은 상당히 또 고가 분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든 이제 보는 눈이 있어갖고 뭐 좋은 것을 내가 소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분재를 이제 관리하는 과정에서 또 분재를 잘
관리를 못하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이제 설사를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좀 국가 번제를 구매를 해서 이제 좀 관리를 하다가 관리를 잘 못해서 분재가 뭐 죽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좀 속상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분재를 조금 공부를 하고 뭐 저가 분재를 좀 관리를 하다가 어떤 그 식물의 특성이라든가 분재의 어떤 기본 틀을 이해를 하시고 분재를 좀 고가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나무를 구해서 심어놓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그손 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좀 이제 관리하는 만큼 어떤 멋있는 수영이 되거나 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분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저가의 분재를 가지고 내가 관리를 잘해서 명목을 만들겠다. 이제 말은 쉬운데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방법론적인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은 일반 초보자분들이 좀 저가의 분재를 가지고 계약을 해서 고가의 분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분재라는 것은 미를 추구를 하는 건데 조금 이제 멋이 떨어지고 소장 가치가 떨어지면은 좀 성취감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 보는데도 조금 이제 아쉬움이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재의 그 최고의 그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물을 항상 그 줘야 된다는 그런 조금 이제 힘든 면이 있고 그게 이제 식물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뭐 햇빛, 바람 뭐 이런 게좀 맞아야 되고 이제 분재가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이거 넘어온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분재도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은 일본만큼 이제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조금 이제 섬세한 그런 작업이라든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조금 이제 분재가 취미로 좀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분재 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이제 분재가 좀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공부를 하거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나무를 보면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360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사실은 이제 대학을 참 많이 여러 군데 좀 다닌 것 같습니다. 뭐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화가가 꿈이었습니다. 이제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제가 회화 쪽으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동양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좀 재능이 좀 있고 표현을 좀 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런 이제 문제도 적성이 좀 맞고 조금 쉽게 좀 따라도 하고 재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참 대학교 다닐 때 데모도 많이 하고 뭐 아버지 속도 많이 시기고 뭐 썩이고 그러면서 철부지죠. 20대 뭐 사춘기 때 근데 제가 경찰서에 구속되면서 하여튼 그 저희 아버님이 속을 많이 끓이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갖고 군대를 가야 되는 입장이라 좀철좀 들라고 특전사에 가게 됐는데요. 특전사에서 생활하면서 사실 이제 그 저희 그 제가 1988년 3월 8일 날 입대를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뭐그 우리 정보통신이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군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었는데 뭐 과거에는 뭐 저희 그 집집마다 뭐 전화 있는 집이 그렇게 흔치 않았지 않습니까? 뭐 저희 부대도 부대에 전화가 뭐한세통 정도 이렇게 세대 정도가 이렇게 여단급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서신 편지를 써서 그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고 뭐 여자친구한테도 편지를 써서 서로 이렇게 의사를 주고받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많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다니다가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좀 이제 좋게 봤는지 저희 이제 특전사 같은 경우는 그 대파업 네, 이제 국가 기반 사업이 파업을 하면은 대체 인력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전, 뭐 철도청, 뭐 한국통신 이런 데 죄송합니다. 네,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대전 그 가수원 쪽에 한국통신 그 연수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부대원들 그 통신 교육을 또 시키고 뭐 이런 역할을 좀 했고 이제 부대에 그뭐 교환기라고 하면은 뭐 공전식 교환기라고 해갖고 아주 구형 교환기 우리 뭐 구석기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그 장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교환기가 이제 전자식 교환기로 바뀌면서 제가 이제 그 관리하는 관리자로 좀 있었고 네, 그러면서 제가 부대에서 배려를 해주셔갖고 기능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문대인데 등록금도 저렴하고 취업도 잘 되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요. 거기에 위탁생으로 가갖고 제가 전기과 2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부대 출근을 안 하고 그래서 학교 그 생활을 2년 동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 공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격증 취득해갖고 뭐 부대에서 뭐 발전기라든가 교환기 뭐 이런 거 관리하는 또 실무자로 또 일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강화사고로 이제 몸을 다치면서 전역을 결심하고 구봉수 그 부천에 부대를 옮기면서 거기에서 제가 사회복지과를 또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참 다양하게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군대를 저가로 구매를 하려고 뭐 군대 경매하는데 군대를 구했는데 다 죽더라고요. 군대가 뭐 분갈이를 안 했는지 어쨌는지 군대가 너무 쉽게 죽어갖고 이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제가 그좀 군대를 모르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갖고 군대를 많이 죽였습니다. 죽이면서 이제 뭐 군대를 배우려면은 나무를 죽이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데 제그 군대 스승님한테 군대 죽이는 법을 잘 배웠는지 군대를 많이 죽였습니다. 죽이고 요즘은 이제 분재하는 그 관리 요령이라든가 이런 뭐 철사 뭐 이런 것도 제가 좀 흉내를 내고 하는데요. 뭐 저는 잘하는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군대에 나이 드신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퇴직하고 생활을 하시면 물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좀 땅에 있고 넓은 공간에서 이제 전원 생활을 하시면은 군대보다는 이렇게 이제 나무를 정형수, 조형수, 정원수를 구매를 해서 나무를 키우는 게 좋고요. 뭐 도심지에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재를 좀 배우시면서 분재 생활 하시는 게 굉장히 순서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철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가위만 가지고 나무를 작업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철사를 이렇게 작업을 해서 수형을 잡으면은 더 빠른 시간 내에 나무의 그 수형을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몸무게가 62kg에서 이제 68kg 좀 넘게 몸무게가 좀 불었습니다. 좀 마음도 편하고 뭐 공기도 좋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제 아이들이 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니까 좀 이제 돈 걱정 덜 하고 신경 쓸 일도 좀덜 하고 하니까 좀 살이 붙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근력 운동도 좀 해가면서 과거에 탄탄한 몸을 좀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이제 건강이 한번 이러면은 사실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가 힘든 게 사실인데요. 다행히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생활하니까 건강이 좀 회복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아이들 출산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 좀 부양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원산지에서 흑구열을 엠바크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실을 받아갖고 부양보다는 저희 그 회원분들께 드리는 입장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반 애견이 분들께 좋은 개를 많이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순수 토종견도 개를 애견 분들께 많이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아이들이 생명체인데 괜히 번식을 해서 주인을 못 만났을 때도 제가 키우는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저한테 오셔갖고 좀 예약도 하시고 서로 좀알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여러분들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사를 다 풀었는데요. 시간이 좀 벌써 24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오늘 요 이제 불필요한 이렇게 좀 숨도 자르고 좀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작업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충진의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